오늘부터 뉴질랜드가 경보 단계를 3단계로 내려서 테이크어웨이는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주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뉴질랜드가 드디어 레벨 4에서 3로 내려간 날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마트로 장을 보러 갈 건데 한번 길을 또 촬영해 볼게요. 여기가 명문 여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주변이 굉장히 휑하네요. 원래 이 시간이면 학생들 목소리로 되게 시끄러워야 되는데 네,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것도 없고 지금 장을 다 보고 이제 맥도날드에 갈 겁니다. 오늘부터 뉴질랜드가 경보 단계를 3단계로 내려서 테이크어웨이는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햄버거를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햄버거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테이크어웨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맥도날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맥도날드에 왔는데 직원이 우리 닫았다고 드라이브스루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맥도날드 주변에 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로 주문을 하면 받아갈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걸어오면 주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아, 뭐 먹죠? 맥도날드가 문을 닫아서 지금 폰썬비 로드에 있는 여기 보이는 머더버거라는 데 왔습니다. 근데 문 앞에 보니까 들어와서 주문하는 건 안 되고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하래요. 그러면 이 직원분들이 그 주문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짠! 방금 직원이 문 밖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면서 Are you waiting for pickup? 해서 이거 받아왔습니다.
이제 점점 경보 단계가 내려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작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